안녕하십니까, 팬맨십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 3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M 패키지죠. 네, 맞습니다. 330 E M 스포츠 패키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에 근무하고 있는 노영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원래 X7 시승했었는데 그 영상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올리게 됐어요. 화질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장비 테스트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엄청 조용하네요.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사실 플러그인이 요즘에 엄청 핫한 모델 중에 하나인 게 앞으로 뭐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죠. 아직까지는 자리 잡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 아직은 완전한 전기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그렇잖아요. 인프라가 이제 많이 늘었긴 했는데. 네, 늘었긴 늘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별도의 전기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정숙성.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보이시는 부분이 정숙성이에요. 예, 그렇죠. 정숙성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가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전기를 충전을 안 하더라도 저희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네,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있어서 배터리 컨트롤 나오는구나. 시간으로는 한 1시간 정도, 키로수로는 한 40km에서 50km 정도 달리시다 보면 거의 완충이 됩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풀 하이브리드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모델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한 차량인 거고 되게 스마트하게 타야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하게 타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타 브랜드에 있는 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도심연비랑 고속연비랑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까지나 이제 이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개념인 거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고속에서는 전기연비가 떨어지고 시내 주행 때가 효율이 좋은 게 전기 모터거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선택해서 이용이 가능하세요. 아, 플러그인.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보시면은 배터리가 없는 상태, 전기가 없는 상태예요. 네. 네, 보니까 없네요. 여기 이제 앞으로 고속을 타실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도 뭐 하이브리드 놓으면은 주행 중에 생기는 전기로 계속 보조도 되는 거고,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풀 가솔린 돌리면서 엔진 돌리면서 전기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히는 구간이 나오면 그런 막히는 구간에서는 전기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이용하시면 엄청난 효율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고 보니 BMW가 좀 하이브리드에 뭔가 어울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예전부터 i8 하이브리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감안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술력을 마치 가져온 듯한. 그렇죠. 저희가 그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i3도 그렇고 i8도 그렇고 굉장히 예전부터 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뭐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요즘은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나오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자부심 있는 게 일단 자가 충전이 되는 부분도 그렇고. 자가 충전. 이 훨씬 예전부터 저희가 아무래도 전기차, 전기 부분에서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시도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훨씬 더 조금 더 진보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i8밖에, i8도 그렇게 많이는 안 탔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때는 제가 이제 자동차 블로그 시절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몰라요, 사실상. 그때랑 지금이랑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받아들이는 그 뭐랄까, 그것도 다 인식도 다르죠. 달라졌죠. 예전에는 정말 생소한 차였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엔진 소리 크고 막 배기음 큰 차들을 좋아하셨거든요. 뭔가 i8만 해도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엄청 강하게 터졌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거기에 그런 분들보다는 정숙성, 부드러움, 효율을 더 그 중요시하는 또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정숙성이라. 근데 요즘은 스포츠카들도 하이브리드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카들도 어떤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이 나와서 날리니까 모터를 엄청 최대로, 또 포르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는 이게 3 시리즈잖아요. 무엇보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그렇죠. 정숙성을 생각해 보면 뭐 조용하긴 한데 좀 달리고 싶다면
지금 보시면 요건 또 지금 가솔린을 쓰는 스포츠 모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일반적인 그 내연 기관의 주행 질감과 순수 또 전기차의 질감과 또 하이브리드의 주행 질감을 다 맛보실 수가 있어요. 예. 엄청난 또 장점이 있죠. 두 개의 심장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 난 오늘 조금 뭐 부드럽게 조용하게 타고 싶어 이럴 때는 전기로 다니시면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꽉 막히는 도로 구간에서는 그냥 전기로 부드럽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뻥 뚫린 길에서는 또 스포티하게 연비와 같이 하나로 스포츠성 그렇죠. 주행에 걸맞게끔 원래 3 시리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펀드라이빙에 강점 있는 예, 스포츠 그렇죠. 세단이에요. 예, 스포츠 세단이 저희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예. 되게 재밌고 잘 달리는데 연비까지 좋고 이런 게 사실은 상극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다 맞춘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죠. 아유 엄청 좋네요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요. 장점이 되게 많은 차고 저도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플러그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약간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그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이용해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차더라고요. 이걸 많이 타보셨다면 일단은 아직 제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이걸 타보면서 한번 고속주행도 해보고 느껴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스포츠 세단 치고는 우선 여기 소재를 보면은 330i M 패키지는 하만카돈이었었거든요 이게. 네. 근데 하만카돈이 아닌 것 같네요. 그 일단 기본은 저희가 하이파이예요. 근데 이제 패키지가 있어요. 또 패키지가 있어요. 그죠.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를 추가하시면은 스피커랑 하만카돈 맞구나. 여기 위에도 원래 있었는데 그 이노베이션 프리미엄 패키지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미엄을 하시면 하만카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는 위 있었던 여기 위에도 로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밑에만 적혀 여기 들어갑니다. 네. 이게 또 모델마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조금 더 많은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우레탄 소재고요. 만져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원래 럭셔리가 가죽 대시보드고 엠팩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이것도 가솔린 기준 프리미엄 넣었을 때는 여기가 가죽 대시보드 옵션도 있어요. 이거는 도어 트림이나 시트는 버네스카입니다. 버네스카요? 아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버네스카가 지금 이제 X5, 3도 다 들어가는 게 버네스카 가죽이거든요. 나파 가죽이랑 센사테 가죽의 장점만 합쳐놓은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나파는 굉장히 부드러운 대신에 부드러운 만큼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센사텍은 이제 어쨌든 인조 가죽이 내구성 좋잖아요. 그렇죠. 내구성 그 좋죠. 중간 정도를 합친 거죠. 천연 가죽이긴 한데 어느 정도 내구성도 좀 확보한 그런 시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SUV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포츠 세단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3 시리즈를 오래간만에 타니까 다시 새롭대요. 제가 2019년 6월 달이었죠. 그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330i M 패키지를 시승하고 11월 달 그때 M440i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시승해 봤는데 확실히 3 시리즈가 예,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좀 친환경적인 느낌에서 연비 그리고 두 개의 심장이 달린 그런 주행감 어떤지 많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 컨트롤러 이제 충전이 되고 있고 벌써 2km가 충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쭉 달리시면은 상당히 많은 전기가 충전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또 있어요. 지금 누르신 건데 요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이 뿜는 그 마력 있잖아요. 출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전기 모터가 더 힘을 실어줘서 순간 가속력을 높이는 기능이에요. 합산 출력이니까 그렇죠. 이게 팡 나가네요. 생각해보면 330i보다도 더한 느낌? 저희가 330i가 지금 없어진 이유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이유 자체도 320i랑 330i의 포지션이랑 너무 중복이 돼서 충분히 이제 530i도 그렇고 330i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존의 530i의 출력을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완전 내연기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전기차랑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도 20i 그 내연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근데 그거랑 또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니, 전혀 아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한번 주행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친해져 봐야겠어요. 근데 순간 가속력은 엄청 좋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절대로 막 힘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3 시리즈는 그래도
럭셔리랑 M 스포츠 패키지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보통 아 뭐 M팩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라고는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묵직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권을 뽑아가십시오. 하이피트 빨고 헬리입니다. 성인권을 뽑아가십시오. 하이피트 빨고 헬리입니다. 아이고 이거 끼니까 힘드네요. 이것도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BMW는 제가 느낀 건데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없으면은 허전해요 뭔가. 그죠? 이 스포츠성에 걸맞는 차량이잖아요. 맞아요. 쉘 드라이빙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1순위가 이래나 저래나 운전자 또 그 뻔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내연기관으로 달려보죠. 그냥 스탠다드잖아요. 부족함은 없는데 그래도 두 개의 신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약간 좀 뒤떨어지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기 계속 충전하고 있고 배터리 건조 100으로 하고 지금이 만약에 순수 내연기관이잖아요. 예. 이러면 아무튼 그냥 20i 20i 엔진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320이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엑스트라 이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330i랑 좀 거기서 조금 더 가는 거고 아니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보시면은 저희가 계기판이 달라져요. 예, 하이브리드 누르면은 초록 뭔가 파란색 그죠. 그리고 보시면 파란색까지가 110까지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때는 110까지는 전기 있을 때 전기로 달리다가 전기 모터를 쓰다가 110 이상 구간부터는 이제 가솔린 내연기관이 개입을 하는 거고 순수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로 140까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드 따라서 정말 스마트하게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차량인 거고 그래서 절대로 하이브리드를 이용하신다거나 전기 모델을 이용하실 때 출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보신 것처럼 순수 전기만으로도 140까지 이용 가능하시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끝없이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이게 뭐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주행시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만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물론 330E가 아니라 그 사람 거는 530E인데요. 네. 배터리가 완충돼 있을 때 네. 그게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되게 오래 가요. 예, 네,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330E잖아요. 네. 아무래도 5시리즈보단 연비가 더 좋겠죠. 생각을 해보면 전비 면에서도 다를 것 같고 뭐 사실 전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시리즈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가볍죠.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워낙 3시리즈든 5든 둘 다 워낙 좋아서 배터리가 지금 5km밖에 할 수 없다 나오지만 저는 물론 현재 시승 중이잖아요. 시승 네. 중이면서 이제 이 차의 성능이 어떤지 한번 달려보고 그러기 때문에 연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게 지금 찍으면서 근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찍히는 연비를 보통 보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가솔린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솔린 연비예요 지금은. 근데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니까 지금은. 근데 만약에 그동안에 전기가 충전이 되잖아요. 예. 그럼 오는 길은 그냥 공짜 연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두 배를 하셔야 돼요. 예, 참. 아직 되게 하이브리드를 써야 돼요. 네. 네. 하이브리드를 제가 많이 안 탔으니까 네. 제 차도 지금 자차도 내연기관이거든요. 그 아직 말지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530이 구매하신 분들 아니면 330이 구매하신 분들이 연락이 되게 많이 오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전기 있을 때는 그거 잘 나온다. 근데 없으니까 연비가 뭐 똑같다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가실 때야 당연히 충전하면서 가시니까 가솔린이랑 똑같은 게 맞는 거고 대신에 다시 그냥 올 때 공짜로 올 수 있는 전기가 생긴다는 거. 지금 벌써 또 6km 됐네요. 엄청 한번, 빨리 찹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물론 3시리즈다 보니까 쿠션감이 좀 약간은 부족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덜컹하고 330E도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어제 이제 요 모델을 타고 제가 어제 그 양재 쪽을 갔어요. 송파 쪽이랑 엄청 밀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구간에서는 연비가 쭉쭉 떨어져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전기를 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지금 일렉트릭 모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일렉트릭 모드는 완전 전기인 거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순수 전기만 쓰는. 그래서 계기판도 최대 가능한 140까지만 나오고 있고요. 예, 타이어 노면 소리, 그리고 지금 터널 아니니까 터널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해요. 그 주행 질감이 좀 다르실 거예요. 예, 뭔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조용하다 보니까 그런 감성은 있어요. 물론 330i를 어떻게 보면은 대체를 잘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은 330i를 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330i를 아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330i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강요라기보다는 모델이, 만약에 예를 들면 320i, 330i, 330i가 세 다 나왔다. 그럼 새해 모델이 다 죽어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저희 자동차에서 이슈는 어쨌든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유럽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고배기량을 더 이상 이제 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고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BMW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과 펀드라이빙을 계속해서 둘 다 잡으려는, 잡고 가는 방향성을 유지를 할 거예요. 네,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얼리 어댑터 분들도 많이 보시고, 아니면 이제 주변에 충전기가 되게 익숙하게 좀 잘 돼 있는 분들은 선호하시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고속도로에도 요즘은 충전기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격이 높은 건 맞거든요. 예, 높죠. 가격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타 보면은 그만큼의 가치는 하는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지금 이건 시승이라 그런지 그래도 뭐 중간 정도만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몇 박 며칠 타본다면야 이게 연비가 어떨지 더 느껴볼 수 있겠지만, 잠깐이라도 느끼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시원한 게 있는데 4km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일렉트릭 모드여도 이게 자가 충전이 되나 봐요. 되죠. 그러니까 엑셀을 뛰면서 브레이크 밟고 회생제도. 그것도 지금도. 근데 이제 아마 계속 쓰면은 또 떨어지긴 할 거예요, 전기는. 예. 120km로 늘었네요. 이제 기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건 진짜 생각해 보면은 BMW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또 심지어 지금 이렇게 아쉽게도 팀앱은 안 되는데 순정 랩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그거에 맞게 또 알아서 분별해 줘요. 이 구간에서는 전기로, 이 구간에서는 뭐 가솔린으로, 아니면 이건 하이브리드로. 굉장히 스마트한 차량입니다. 이거 하이브리드랑 좀 많이 친해져 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더 밟고. 530, 이 그거는 출력이 엄청 더 날 것 같은데, 이거보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차가 좀 그럴 뿐. 그쵸. 어쨌든 530이도 4기통 엔진, 320이도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통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환경 규제가 심해지니까. 그러고 보니 이제 iX3도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곧 출시 예정입니다. 확실히 요즘 다 전기차 시장으로 맞춰가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타 브랜드의 전기차도 타봤고, 저희 쪽도 타봤을 때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 중심은 차를 좀 더 어떻게든 더 가볍게 만들고 주행거리를 더 멀리. 그렇죠. BMW가 가볍다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BMW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차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 자동차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주행 질감이 뭔가 좀 조금 과장하면 전도 킥보드 타는 느낌이 나요. 그냥 저도 아직 뭐 물론 iX3랑 i4를 못 타봐가지고 타봐야 되긴 하겠지만, iX3는 뭐 아직 출시 전이니까. 그러니까 타봐야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저는 생각적으로 이 지금 이 주는 이 주행의 즐거움과 안전함과 탄탄함을 전기차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i8을 타봤었으니까 저는 앞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저도 애초에 지금 일단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나왔었고, 뭐 i3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예전에 나온 거 치고는 정말 괜찮았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제 정말 많은 노력 끝에 나오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러니까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점 따지면 트렁크죠. 트렁크도
높이가 조금 배터리 때문에 높이가 올라온 그렇죠. 거고 가운데 있으니까 깊이는 동일해요. 그리고 그 단점마저 극복하려고 배터리 쪽 말고 앞쪽 부분을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수납형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제 생각에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높은 거라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할인 받고 하시면 그렇게까지 뭐랄까 엄청 차이 나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깊이는 동일하고 밑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극복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 배터리 수명 아니면 배터리 이제 후에 케어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핸드폰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뭐 자주 충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명이 막 빨리 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외관 역시 330i랑 다를 게 없네요. 뭐 앞에 충전 소켓 있는 거랑 충전 소켓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랑 뭐 휠 이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뭐 그냥 기본 알고 계시는 3 시리즈랑 동일합니다. 아 동일해요? 네. 지금 이제 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번 3 시리즈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봐도 디자인이 정말 잘 나온 명작 중에 하나인 게 그러니까 이전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스포츠 스타일 안에 있는 그 스포티함만 있었다면은 이번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고 예 진짜 계기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일단은 깔끔해졌고 그리고 럭셔리 모델 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팩이든 베이스든 이전 세대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G코드 들어오면서 근데 거기다가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3 시리즈 맞아? 할 정도의 부드러움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드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 3 시리즈만의 스포티함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잘 나온 모델입니다. 제 친구도 M340i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정도로 잘 나왔더라고요.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원래 이거 예전에 막 나왔을 때 예전 시리즈 있잖아요. 예전 네. 모델, 전 세대 모델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안 봤었으면은 그걸 구매했을 건데 근데 저가 또 그때 당시에는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봤거든요 이거를. 아. 그걸 보니까 이제 못 사겠더라고요. 좀 가격도 그렇고 아니 가격이 그 전세대가 엄청 거의 뭐 이건 중고차보다도 좋을 정도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보시는 모델이 들어왔고 그걸 또 봤어요 제가. 보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차는 잘 나왔어요.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맞아요. 맞게끔 사면 되지 않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차가 좋다고 어떤 차가 더 좋아라는 것보다는 네, 자기가 나한테는 이게 맞아가 맞아요. 저 역시 볼보가 드니까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고객님의 그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사는 차가 좋은 찬 거고. 와 기름 연비가 얼마 안 떨어요. 제동 성능도 좋겠다. 뭐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승차감만 살짝 그게 있죠. 이제 덜컹거리는 어쨌든 완전 고급 최고급 세단은 아니니까. 그렇죠. 펀드라이빙용이죠. 거의. 한번 가속 방지 타고 자차 지나고 한번 30km를 넘어보죠. 그래도 약간은 이게 있어요. 우선은 가볍게 넘었고요. 한 35 정도 넘었었는데 그래도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는 성능이 좋더라고요 이게. 아 좋습니다. 330i 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니까 이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를 보여주면 좋아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한번 40은 그럼 40부터가 이제부터 좀 이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에서는 당연히 하이브리드 에코니까 이게 출발 가속할 때 좀 무거운 둔탁한 느낌? 그거는 있네요. 이 BMW가 스로틀 조절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갑자기 가속 페달이 더 민감해지고 변화가 되게 심해요. 느껴지는? 네, 엄청 심해요. 네. 그래도 정말 차는 하나를 타지만 세 가지 주행 질감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차입니다. 달라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제가 느낀 거지만 아직 벤츠 하이브리드는 안 탔고 물론 전기차를 타봤거든요. 네. EQC400이라고. 네. 물론 조만간 E300E도 시승할 예정인데 한번 타보시면 조금 더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로터리 도착해가는데요. 로터리에서 한번 스피드감 있게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돌 때 폭스바겐 T로그로 돌아왔었거든요.
코너링도 상당히 좋네요. 그죠. 안정감 있게 잘 돌 거고. 근데 팍 돌렸을 때는 이제 이게 급변화, 그 커브의 급변화가 있어요. 역시 스포츠한 드라이빙답게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져요. 물론 지금 스포츠 모드는 아니지만. 이제 곧 있으면 메간하고 실내를 리뷰해 볼 텐데요. 여기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한번 둘러볼 건데요. 물론 330i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레이저 라이트는 빠졌나 봐요. 레이저가 이제 예전에 이노베이션 때 들어갔던 건데 지금은 레이저가 빠졌어요. 빠진 대신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아, 그 대신에 전동 트렁크 같기도. 근데 왜냐면 애초에 레이저 라이트라는 게 원래는 정말 고급 모델에만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옵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졌고 대신에 전동 트렁크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330i는 레이저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패션 감각이 살아났어요. 얼굴 보면은.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원래 20년식은 330E도 320i도 다 레이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21년식 되면서 빠진 거예요. 빠지고 전동 트럭크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날렵한 이미지는 레이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고. 그래서 20년식을 찾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레이저 라이트 때문에. 그만큼 멋진 라이트인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그래도 전동 트럭크가 더 들어가니까 뭐 미안해야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동 라이크가 들어가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날렵하고 예리한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보일 수 있고. 자, 이제 한번 그럼 측면부를 둘러보도록 하죠. 사실 뭐 옆라인이야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하나 저 있다. 앞에, 저 앞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걸 입고 있었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 그것도 간편합니다. 충전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만석 충전기를 이용하시거든요. 꽂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카드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초록색 불이 되면 충전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완충되고 뭐 빨간불, 초록불 이런 식으로 그 충전 상태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네, 여기 보이죠. 보시죠? 이런 식으로. 간편하네요. 네,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휘발유 넣고 싶으면 휘발유 넣고, 전기 부족하면 고속도로 가서 전기 넣고. 그러니까 뭐 가시다가 예를 들면 갔는데 전기 충전소가 있다, 차가 꽂아주시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솔린? 아까처럼 자가 충전하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타이어에 이글 타이어가 들어갔네요. 뭐 타이어는 이제 랜덤이고, 저 똑같은 330이지만 어떤 뭐 브랜드가 들어왔지는 랜덤이시고. 인치는 19인치예요. 네, 여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320i 엠팩도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3시리즈에서 지금 330E 엠팩만 19인치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휠 디자인을 보면 엠패키지라 그런지 이게 5 스포크 디자인 형상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 이 캘리퍼 색상이 원래 파란색이었거든요. M 써져 있고 그랬는데 높이는 맞죠 이게 지금?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파란 색상이 좀 없어진 게 좀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 있으면 더 이뻤겠죠? 네, 그렇죠. 자, 물론 뒷타이어의 캘리퍼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앞쪽 코피, 뒤쪽 투피인 거 보실 수 있죠. 자, 여전히 옆라인은 날렵한 거 보고 있고요. 어디 한번 이제 후면 보러 가보도록 하죠. 특히 디테일 램프가 미래지향적답게 마음에 들긴 들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날렵하게. 최근 트렌드에 맞게. 그러고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330i 때는 이 머플러가 똑같았나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인데 이거는 육각이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육각이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M패키지인데 좀 사각형으로 넣어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5시리즈는 이번에 패리되면 다 뭐 럭셔리든 M패키든 다 육각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에도 최근 선호하시는 게 그런 머플러 선호하시긴 하는데 3시리즈는 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3시리즈를 다시 봤는데 진짜 되게 디자인만큼은 진짜 마음에 잘 났어요. 보시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BMW 정통의 L자형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트렌드를 잃지 않았고. 네,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측면도 그렇고 앞에 보네트 쪽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과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 잡혔어요. 자, 트렁크는 예전에 330i였을 때는 수동이었는데 전동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좋아진 것 같은데. 물론 트렁크 공간은 그 전이 넓었어요.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높이가 조금 배터리 때문에 올라온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로 단점을 최대한 극복을 했고 깊이는 동일합니다. 깊이는 동일한데 이제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가방을 담은 저에게는 이게 좀 이만큼 닿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킥모션 이용해서 열고 닫으실 수 있어요. 자, 레그룸을 보면 3시리즈는 예전에도 타봤지만 넓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높이가 좀 낮아졌다고 하죠, 많은 분들께서. 이게 패스트백 느낌은 아닌데도 머리 보면은 이 정도만 남아들거든요. 좀 다소 낮아진 느낌. 근데 키 168인 제가 이렇게 타기에도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시트는 버네스카 시트고요. 이게 봤을 때는 딱딱해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버스키 시트까지는 아니어도 스포츠성에 걸맞게끔 했는데, 이 그래도 허벅지 펴고 접을 수 있는 건 다 갖춰져 있고요. 버킷도 여기 돼 있고요. 근데 승차감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타보면서. 허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 시트 디자인 보면 진짜 스포츠 시트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스포츠 세트와 함께 버킷으로 몸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네스카 가죽 같은 경우는 적당한 부드러움과 적당한 내구성을 가진 장점 있는 시트입니다. 물론 머리 부분도 딱딱하긴 하네요. 아, 예, 아무튼 주인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330이 시승을 마치겠고요. 오래간만에 시승하는 거라 제가 좀 떨리고 그랬네요. 그래도 이제부터 고프로 9 하나 더 샀으니까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뱀맷이었습니다.